저기 차태현 씨하고 자주 온다면서요? 아, 예, 지난번에 초저녁에 오셨는데 네. 상당히 실성하셨어요. 초저녁에? 그래가지고 5시 반인가 오셨는데 몇 시부터 막 온 거예요? 태현이가 그날은 좀 낮에 술 한잔 하고 싶다고. 오후 저는 억지로 이제 낮부터 먹고 그럴 바에는 이렇게 먹게 된 거 편안하게 그러면 내가 아는 집 가서 이제 한 잔 더 하고. 그리고 또 여기 오면 차태현 씨 같은 집에 애가 셋이니까 또 집에 갈 때 이렇게 네, 포장 포장해 갖고 가는 아, 거. 이게 오시면 또 가실 때 갈 때 이거 한 마리 씻고 가져가. 이제 집에 와이프 좋아할 거야. 이제 꼭 그러세요. 야, 강수다랑 너 일부러 미담을 저작하려고. 아니야. 너 너무 미담이 저작돼 있는 거 아니야. 밑반찬. 아니 근데 이거 뚫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김치. 이거 뭐지? 김치에다가 드시면은 밥 생각나죠. 코가 뻥 뚫리네. 코가 뻥. 닭집에는 닭이 맛있어. 이게. 김치가 맛있으면 뭐해? 아니 왜 이렇게 의심을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딱 보기 전에 벌써 이렇게 깜짝 놀라실 거예요. 즉석에서 뭐 즐거운입니다. 자. 딱 보면 아세요? 딱 보. 빨리 지금 더 따뜻해. 드셔보세요. 이 여름 절리게 되는 거야? 일단 이렇게, 이렇게 순서가 네. 닭가슴살부터 먼저 드시고. 다리가. 아, 어우 이거. 어머. 먹어봐. 다리입니다. 아니 맛있게 보여 일단. 왜 그래? 매운탕 버리는 거야? 매운탕 버리는 거야? 백선생도 맛이 아니야? 결혼했는데 뭐 이제 연애할 때 매운탕이지 뭘. 그래. 녹는다. 그럼. 야, 그래? 좋아, 이게. 아름다워, 달라? 아, 이렇게 부드러워도 되나? 그럼. 내가 이 저 닭장사도 하고 이 닭 모델도 하기 때문에 가게에 또 일가견이 있어. 예, 이 저 가족들이 뭘 뭐라 그러거든. 왜 남의 닭이나 먹고 말이야. 입장이 곤란해 지금. 괜찮아? 맛있나? 아, 맛있다. 자, 간단말로만 싸주라. 간단말이. 몇 마리로 싸주라. 자, 이제. 이게 바로 뒤에 닭껍질이야. 아, 이게 진짜 맛있네. 그래, 근데 이 껍질이 닭이, 야, 이게 두 시간 동안. 저는 원래 그 닭볶음탕, 백숙 이런 거 먹을 때 껍질을 다 벗기고 먹거든. 아, 근데 여기 껍질은 껍질만 먼저 먹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맛있거든. 너무 맛있으니까. 아, 맛있다. 순서대로 먹다 보면 안에 찹쌀이 그대로 이제 담겨있으면 그것도 이제 숟가락으로. 드셔보세요. 밥이야? 야, 완전 삼계탕인데? 좀 약밥 같은 그래. 그런 느낌 나요. 밥 너무 맛이 매력있다, 이게. 매력있다. 이게 약간 누룽지 씹는 맛까지 나요. 정말 구워진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공연 끝나고, 뭐 연습 끝나고 출출할 때 와서 먹으면 여자애들은 밥 어마어마하게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야, 진짜? 올... 아니, 어때, 진짜로? 이봐, 가슴살인데. 진짜 그냥. 아, 이거 진짜. 진짜.
저는 이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닭 비벼 먹고 싶어요, 이제 여기다가. 어? 어? 밥까지는 안 하기로 했잖아. 밥을. 그리고 남편이 유명한 셰프 아니야. 그러면 음식을 먹고 대충 자제해야지. 맛있다, 맛없다는. 그쪽도 영업이 있는데. 그냥 대놓고. 비교할 수 없는 이 집만의 어떤 그 독특한 살아있는 단맛이 있네. 그 장작 구이라는 게 특이한 것 같아요. 이 껍질은 정말 구웠다 싶게 바삭한데 껍질만 벗기면 정말 녹고 녹을 정도로 너무... 부드러운데 또 밥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누룽밥처럼 되게 고소하고. 근데 새벽에 먹는 야식은 우리가 늘 좋아하면서도 불안해하는 마음을 갖고 먹잖아요. 아 이거 먹으면 기름진 야식 먹고 그러는데 그런 점에서 새벽에 먹는 보양식이 사실 없어요. 몇 개 안 돼요. 한 방을 정말 논하며 한 방을 꿈꾸며 기분 좋은 맥주 한 잔 맛있는 통닭 곁들일 수 있는 그런 가게입니다. 제가 먹은 통닭 중에 정말 별점.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안에 막 기승전결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통닭 한 마리. 오늘 하루 정도는 그냥 몸매 관리 포기하는 거 아유 포기죠. 예. 왜 안 불러? 내일부터. 왜 안 불러? 네? 아, 배는 부른데 이것도 소화되는 거 아깝다 이런 거. 야 이거 넣어라 책에다가. 맨 마지막에. 꿈에 나 이거 소화되는 거 너무 아깝다. 소화되는 게 아깝다. 소화되는 게 아깝다. 형님도 뭐. 기대됩니다. 별 세 개 드립니다. 별 세 개 드립니다. 별 참. 사실 우리가 흑인일 때가 제일 맛있는 거거든. 너무 배가 부른 상태에서 와가지고 별이 하나 날라갔어. 또 하나는 나하고 다하고 관계된 사람들 굉장히 많아. 내가 그 가금류 협회라고 있어요. 가금류 협회 회원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닭을 함부로 맛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어요. 박 사장, 최 사장, 김 사장, 뭐라 그래. 왜 그거 가지고 닭 맛있다고 우리 먹어야 되냐고. 그럼 별 세 개. 최고의 맛이. 최고네요. 최고지. 네. 보양식으로. 네. 그러니까 좀 이제 만만하잖아. 가격대도 만만하고 분위기도 만만하고 적극적으로 권해줄 수 있는 정말 마음 편안하게 탁 취해서 갈 수 있는. 맞아요, 맞아요. 집에 또 통닭 한 마리 딱 사가지고 집에 가면 아빠 아이들이 좋아하잖아. 네. 그 옛날에 그 추억. 그러니까 제가 반갑게 이 집을 좋아했다는 이유가 제 어렸을 때 적에 그 이렇게 종이에다 싸서 오던 그 통닭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네, 우리가 오늘 촬영 기념으로. 아 네. 감사합니다. 사인했어요. 이거 어디 그냥 주방에다 붙여놨어요. 이 사인 내일에다 붙여놨어요. 여기서 이 용산구에서 되게. 선행으로 유명하신 분이세요. 주민센터에 매달 정기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 도와드리라고 후원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알려진 게 아니라 주민센터에서 봉사하시는 이모님이 좋은 일 많이 한다고 그러면은 아 내가 뭐 좋은 일 해요 막 이제 그 다 안 알려지는데 많이 하시고 상도 받지 않으셨나요 지난번에 구청장 상도 받으시고 좋은 일 세상에. 야, 이 농담... 맛집이 아니고 저 미담집이 그냥 불러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뮤지컬 후배분들이 내려오시면은 그 술이 취하신 와중에서도 꼭 계산해주고 나가세요. 숫자에 상관없이. 아, 정말로. 그건 저. 추석이에요, 추석. 추석. 계산하는 주사 있어요. 아니, 근데. 계산하는 주사야. 있어. 그거 객기 부리는 거거든. 그리고 집에 가서 땅을 치고, 카드 보고. 굉장히 근데 부러운 주사죠. 아 잠깐만 옆에 있고 싶어. 아, 네. 아 나왔어. 그냥 한번 들어봤어. 야. 와 감사합니다. 형수님하고 알았어. 따님하고. 아. 어 그렇게 맛있게. 들어가세요. 제가 이쪽이라고. 제가 이쪽이라고. 저희 집이요. 아. 미안하다. 가세요. 잘하네요.